자, B2B 영업하시고 저랑 통화하신 분 아닌가? 맞죠? 예. 회사를 장기적으로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동차 영업과 같은 필드 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기존 조직 내 B2B 영업과 필드 영업과는 환경이 어떻게 다를까요? B2B라 하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? 어떤 업쪽에? 네, 그러면 제가 드리는 조언은 그동안에 만나는 사람 이외에 다양한 조직과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. 지금부터 시간 내서 저녁이든 주말이든 예를 들어 주말이면 동호회, 취미 동호회나 이런 데 가서 또는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의 키맨들이 어디 있는지부터 작업을 지금부터 해놓는 거죠. 역시 이것도 한 1년 정도 내가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좀 리스크한데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. 또 B2C 영업도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영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영업이면 보험이라든가 뭐 자동차, 네트워크 이런 게 방판 이런 게 있잖아요. 두루두루 다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. 나한테 맞는 건 뭔지. 물론 가는 데마다 지네가 제일 좋다 그래요. 다 믿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영업을 할지도 생각하시고 일단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인맥은 계속 쌓아놓으셔야 돼서 인맥 관리를 전화번호, 명함 같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놓는 거예요. 그래서 신뢰부터 쌓아놓는 단계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영업을 시작했을 때 이제 제가 이런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. 미리 좀 얘기해놓고 한번 찾아뵙고 같은 방법이에요.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.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잡을 바꾸는데 한번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. 그 정도 사이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초반에 이제 개업발이 좀 나올 거예요. 그리고 다 그 사람을 관리를 잘해주면 소개가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. 딱히 뭐 생각해놓은 게 있으세요? B2C 영업하실 거? 그런 브랜드를 만드시면 좋아요. 지금 당장 영업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자동차에 관련된 AS는 다 나한테 얘기해라. 내가 다 소개해주겠다. 저를 내 얘기하면 다 해준다라는 이의 브랜드를 만드세요. 그러니까 나는 차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차를 관리해주는 사람이다. 나한테 차 사면 최소 2년간은 내가 AS 부분 걱정 없게 해주겠다라는 브랜드를 만드세요. 그럼 자연스럽게 갈아타실 수가 있어요.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. 그리고 해주시는 것도 좋고 차를 보고서 아 이거는 제가 보니까 도색 새로 하면 싹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원래 얼마인데 제 얘기하면 싸게 해드립니다 하고 진짜 그때는 아낌없이 소개만 해주시는 거지. 분명히 그런 거 소개하면 또 이렇게 백마진 같은 게 있잖아요. 그거 받지 마시고 진짜로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해서 입소문이 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. 저 친구 정말 자동차 전문가다.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를 판매한다? 그러면 이제 도와주겠죠. 신뢰가 가니까.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. 특별히 다를 건 없어요. 다 호감과 신뢰인데 단지 그거예요. B2B는 회사 브랜드가 중요하고요. B2C는 내가 중요해요. 회사는 중요하지 않고. 근데 B2B는 회사가 더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? 이제는 내 브랜드. 그래서 지금 자기 브랜드를 만드시라는 거예요.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인식. 굳이 조광호님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과 거래해도 비슷한 조건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 회사랑 거래하는 거니까. 근데 조광호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, B2C는. 나만이 해줄 수 있는 거. 그게 경쟁력이에요. 감사합니다. 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